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전치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좀 평이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31번은 거의 플로팅 상태이고요. 그 옆에 32번도 31번의 영향으로 거의 메지알 쪽이 거의 다 파괴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41번, 42번도 썩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충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전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두 개, 그러니까 32번, 42번에 식립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뭐 다른 치아들도 조금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만 집중해서 우선 치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52세 여성분이시고요. 전신 건강은 다 좋으십니다. 입안의 상태를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배려가 조금 안 좋으시죠. 네, 여기에서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식립을 해야 되고 또이 몸의 높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걸 보시면서 아마도 또 아리를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리도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겠지만 아리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렇게 다른 아리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쓰면서 하악 전치부 사전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